안녕하세요. 월드건축자재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자재는 장미목 집성판인데요. 장미목은 흑단 또는 소노컬링으로도 불립니다. 사이즈는 600에 2400, 두께는 18mm로 나오고요. 집성 방식은 사이드 핑거 방식입니다. 색상이 어둡고 진한 색상이기 때문에 고급스럽고 중후한 이미지를 연출하시기 매우 탁월한 상품이고요. 목질이 매우 단단하기 때문에 가구 재료도 매우 좋은 상품입니다. 예전에는 장미목이라는 게 많이 생소해서 제품이 많이 안 나왔었는데요. 요새는 기성 제품으로 테이블이나 가구도 장미목으로 많이 제작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수요가 많이 늘었는데요. 가구재 이외에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카페나 레스토랑에도 매우 좋은 아이템입니다. 지금까지 장미목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